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 돌아왔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미국의 어떤 래퍼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오자마자 엄청난 이슈와 논란을 만들고 있어요. 뭐 이미 소식이 빠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6ix9ine이 돌아왔습니다. 6ix9ine이 4월 2일인가? 이제 출소를 했죠?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가석방인데 왜 구속이 됐고 그리고 6ix9ine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뉴스들을 여러분들은 특히 힙합을 좋아하신 힙합 팬들은 아실 거예요. 6ix9ine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이 소속했던 그 트레이웨이 갱 멤버들의 어떤 악행들을 이렇게 불었죠. 그거를 영어로 스니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형량을 줄여가지고 변호사랑 잘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가석방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6ix9ine이 조용히 살 줄 알았어요. 이 스니칭이라고 한다는 거는 경찰, 법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특히 미국에서 그런 갱스터의 삶을 살고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나름의 어떤 법을 만들어가는 이제 갱들에게는 누군가가 스니칭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은 배신자이고 배신자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를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힙합 음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6ix9ine은 굉장히 조용한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이 비디오가 올라오기 몇 시간 전에 갑자기 인스타 라이브를 키더니 인스타 라이브의 동접자가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기록을 남겼고 지금 6ix9ine의 뮤직비디오 9반은 제가 이거 올라오자마자 봤거든요. 운이 좋게 올라오자마자 몇 시간 만에 한 4시간 됐나? 바로 1000만 뷰를 찍더라고요. 지금 녹화 중인 지금 현재는 3000만 뷰 네,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넘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유튜브가 엄청나게 빠르게 조회수가 올라가는 비디오는 갑자기 계산이 잘 안 돼요. 저도 6ix9ine 뮤직비디오가 올라오자마자 봤는데 좋아요가 분명히 20만 개가 찍혔는데 조회수는 계속 1000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가파르게 조회수가 올라가면은 유튜브에서 히트수가 이렇게 잘 계산이 안 되는 현상들이 가끔 일어나고 합니다. 혹시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6ix9ine의 스니칭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사실 저는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뭐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힙합 음악을 즐기는 입장의 한 명이고 6ix9ine의 재능을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6ix9ine은 뭐 멈블랩, 뭐 클라우디 랩 그리고 뭐 약간 멜로디틱한 팝적인 약간 그런 바이브들의 음악들이 힙합씬의 활기를 치고 다닐 때 진짜 쇼킹한 스타일 진짜 그 옛날 DMX를 연상케 하는 그 강하게 샤우팅하는 그 래핑으로 어떻게 보면은 뉴욕 출신의 래퍼이기 때문에 또 많은 이제 뉴욕에 있는 힙합 팬들한테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성장을 한 아티스트가 6ix9ine이잖아요 저도 뉴욕 힙합을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팬으로서 6ix9ine의 랩을 들으면 그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속이 시원해요. 스프라이트를 마시는 느낌이었단 말이죠. 근데 뭐 6ix9ine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트레이웨이 갱과의 어떤 뭐 복잡한 관계 그리고 인스타 라이브에서 6ix9ine이 왜 내가 스니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또 얘기를 했죠. 뭐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재밌는 건 생각보다 인스타그램 댓글에 이런 동료 래퍼들의 댓글들이 별로 없고 유명인들의 댓글들은 있지만 그 힙합 아티스트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흥미로웠고 힙합 아티스트가 아닌 유명인들의 댓글들은 보면은 대부분 환영한다도 있고 뭐 벤볼로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 똥 이모티콘을 올리기도 하는 재밌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6ix9ine의 가사가 보면은 아무래도 감옥에서 나와서 자신의 이제 심경을 밝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가사들이 많아서 그 가사 문구가 약간 밈화되어가는 모습들을 저는 보니까 너무 재밌고 웃기더라고요. 6ix9ine은 자신의 있었던 일련의 그 무거웠던 일들을 엔터테이닝화 시켜서 뮤직비디오로 이렇게 내놓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댓글 반응에 보면은 바이러스를 이긴 래퍼라고 또 설명이 되기도 할 정도로
지금 뭐 이 6ix9ine의 컴백은 미국 힙합씬에서 아주 초유의 관심사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음악은 좋더라고요. 재능이 6ix9ine은 진짜 재능은 정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잘해요. 또 가사까지 해석을 했어요. 한글 가사 해석한 것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도 오랜만에 컴백을 한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는 래퍼 6ix9ine의 구바 리액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초창기 때 6ix9ine 리액션 비디오들을 좀 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시작을 해보죠.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번에는 저 상호 같은 캐릭터를 자신의 어떤 심볼 캐릭터로 삼았나 봐요. 아 진짜 이 랩핑 하나는 진짜 속이 시원해요. 근데 6ix9ine에 대해서 진짜 이번에 컴백에 대해서 정말 저도 말이 많은데 뭐 다른 리액션 유튜버들 이렇게 6ix9ine의 그 인스타그램 라이브에 대한 얘기들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왜 동료들의 이름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법정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뭐 자신의 베이비 마더와 어떻게 하려고 했고 뭐 자신의 돈을 훔쳐갔고 솔직히 누구의 입장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진실을 얘기하는지는 저도 모르니까. 잘못을 얘기한다면은 저는 뭐 6ix9ine과 트레이웨이 갱의 둘 다의 잘못이 저는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 곡을 듣는데 그런 느낌은 저한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미국인들 특히 뭐 흑인 리액션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그래도 6ix9ine의 말에 신뢰를 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런 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할 말이 많았어요 그동안. 라따따따따. 아, 속이 시원합니다. 아 진짜 가뜩이나 랩에 분노에 차오른 래핑을 하잖아요. 이번에 감옥에 출소해서 나오는 음악이라서 그런지 더욱더 분노에 차오른 래핑을 듣는 것 같아. 아니 이 구절을 댓글에서 진짜 밈으로 많이 사용하더라고. Are you dumb, stupid, or dumb? Huh? 이 구절 있죠. 근데 6ix9ine은 되게 분노에 차서 랩을 하는데 댓글 반응들이 딱 코미디야. 이 댓글들을 다 인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밈이 나오니까 저는 그 현상이 너무 웃긴 거예요. 아 나 진짜 6ix9ine이 전 세계적으로 이 법정에 섰던 이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들 힙합 팬들은 6ix9ine이 어떤 지금 일련의 일들을 겪어왔는지 알잖아요. 그걸 아니까 이 가사가 너무 재밌어. 되게 심볼 컬러를 항상 레인보우 컬러로 밀고 가는 것 같아.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댓글 중에 보니까 유튜브와 틱톡만이 아마 6ix9ine을 살려줄 거란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디어나 언론 이런 데 반응은 굉장히 싸늘한데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뭐 엄청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곡이 틱톡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솔직히 랩은 진짜 잘해요. 이런 래퍼를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지. 여기 가사도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 You're mad, I'm back, big mad, he's mad, she's mad, big sad. 그러니까 자기가 컴백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를 본인도 아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6ix9ine과 같이 작업했던 토리 랜즈도 6ix9ine을 아주 격렬하게 욕을 했잖아요. 저는 토리 랜즈의 또 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엄청난 반응을 보고 토리 랜스가 더 화날 것 같다고 예상하면서 웃는 분위기들을 많이 봤어요. 오늘 보니까 뭐 밍밀, 스눕독 많은 래퍼들이 서서히 반응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니네들이 트위터에서 자신을 언급한 덕분에 자신이 어떤 트렌드가 됐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어, 망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을 저는 욕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무시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뭐 트위터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이 사람을 욕을 할 때 이 사람을 언급을 하잖아요.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69한테는 마케팅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나게 시끄럽고 논란이 되고 있고 화제성은 최고인 뮤직비디오가 되었는지, 사실은 그 밑바닥에 보면은 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같다고 생각이 돼요. 마치 69은 자신을 욕을 하는 사람들을 뭔가 비웃기라도 하듯 조롱하듯이 이 비디오를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저의 그 음악만 듣고 봤을 때는 솔직히 존나 좋아요. 미쳤어. 그리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6ix9ine이 나오면은 뭐 가만두지 않겠다, 6ix9ine을 뭐 홍군형을 내주겠다 라고 이렇게 6ix9ine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갔냐는 거지. 만약에 6ix9ine에 참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은 말을 했으면은 그걸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참교육을 안 시켰잖아요 결국은. 참 어떻게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거기서 거긴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제가 이게 미국 힙합씬에서 벌어지는 6ix9ine에 대한 인식 온도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는 6ix9ine을 약간은 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반대로 일반 사람들한테 6ix9ine은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뜨거운 환호를 보내고 있단 말이죠. 거의 뮤직비디오 조회수 올라가는 속도가 저는 BTS인 줄 알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금방 며칠 안으로 1억 뷰를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속도라면 6ix9ine이 앞으로 어떤 음악을 내놓을지도 궁금할 뿐더러 앞으로 6ix9ine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어차피 미국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팬이기 때문에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조금 재밌어 보이기도 하면서, 팝콘을 준비해서 팝콘을 먹으면서 지켜보면 뭔가 재밌는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도 이 6ix9ine의 랩을 들으면 저는 스트레스가 풀려요. 뭔가 극도의 피로감이 싹 사라지는 느낌을 들어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 6ix9ine의 재능이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